네, 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요, 또 추억의 물건이에요.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에 나오는 파이널 폼 라이드 시리즈 첫 번째 쿠우가 골렘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등짝을 따는 애예요. 아주 좋아요. 파이널 폼 시리즈는 이제 일반 피규어와 다르게 피규어 모습을 한 상태에서 파이널 폼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고 싶었던 건데 뭐 어떻게 지금 구해서 이렇게 또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앞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상자를 보시면 쿠우가 모양이 있고요, 여기 쿠우가 파이널 폼 라이드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쿠우가 골렘 모습이 있고, 여기 쿠우가 골렘이라고 써있는 이름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름 써있고, 왼쪽 오른쪽도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미 한번 뜯어봤기 때문에 아주 스무스하게 뜯어집니다. 와우. 구성품은 설명서, 그리고 쿠우가 골렘을 할 수 있는 쿠우가 피규어와 카드 등껍질이에요. 보시죠. 자, 그러면 카드가 나왔으니까 한번 바로 DK 드라이버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주 좋아요. 끝입니다. 자, 카드로 놓을 수 있는 건 이게 끝이고요. 파이널 폼 라이드 시리즈는 카드가 다가 아니에요. 쿠우가 모습 피규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등딱이 있어요. 자, 제가 원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설명서 한번 보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다가 막히면 설명서를 보는 타입이라서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제가 디케이드를 봤었던 때로 회상을 하면서 과연 쿠우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쿠우가 골렘이 돼야 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팔을 내려야겠죠? 팔을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내린 상태에서 보통 이런 건 변신할 때 웬만해서는 뭐 어떤 부분 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쪽을 이렇게 하고, 이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마 입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입부분이니까 이게 이렇게 그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뚜껑을,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맞겠죠? 아닐 리가.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완벽한 거 같은데? 아, 이걸 안 했네요. 얼굴이 들어가네. 이렇게 이걸 안 했네. 아, 이 상태에서 이거를 꼽는 거네요. 왜 얼굴이 나와 있나 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 여기 열고 이렇게 하면 네, 됐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곤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 같아요. 다리 뒤로 내밀고 있는 사람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일본판에서는 쿠우가 고우람인데 왜 골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우람, 골렘이 맞나? 맞아요, 영어도 보니까 고우람인데요. 아, 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DK 드라이버로 하고 등짝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널 폼 라이드 시리즈의 첫 번째 쿠우가 골렘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카드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건 되게 아까워요. 피규어를 사야지만 카드를 주니까 옛날에 상술이 얼마나 심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DK 드라이버 자체도 그렇게 인식이 많은 카드가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도 파이널 폼 라이드까지는 다 돼요. 저번에 리뷰했을 때 보면은 디엔드 카드는 인식을 못했거든요. 옛날에 지금 새로 나온 CSM이야 인식을 다 하겠지만 그 옛날 DK 드라이버는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